안녕하세요. 쨔쨔나의 오락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고스트헌터 게임을 열심히 해보려고 접속을 딱 했는데 새로운 공지사항이 떴어요. 바로 새로운 업데이트 미리보기 공지사항입니다. 보시면 강시하고 부활한 시온 얼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2.0.44 고스트헌터 업데이트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시작하면서 공지사항이 시작이 되는데요. 업데이트 미리보기 공지 나갑니다. 고스트 대전이라는 새로운 3차 고스트 에너지 대전이 시작됩니다. 시즌3에 등장하는 강시와 부활한 시온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팀을 선택하는 건가봐요. 이벤트 기간은 업데이트 시작부터 1월 6일까지인 것 같고 팀 선택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팀 선택, 강시와 부활한 시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죠? 이미지를 한번 보면 고스트 에너지 대전 강시팀, 부활한 시온팀 이렇게 되어 있고 팀을 선택해주세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강시팀, 부활한 시온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설명에 한번 선택한 팀은 변경할 수 없어요. 이대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와 있네요. 아, 어떤 팀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벌써부터 강시도 좋을 것 같고 부활한 시온도 좋을 것 같고 뭔가 둘 다 마음에 들어. 고민이 되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팀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업데이트까지 좀 열심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팀을 선택한 후에 대전을 통해 기여도를 모아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대전 시작 옆에 광고 보고 대전 시작해서 기여도가 3배네요. 광고를 항상 보고 게임을 하면 기여도 점수가 팍팍 올라가겠죠? 레벨당 대전 결과에 대한 이렇게 보상도 하트, 보석, 도깨비엿, 골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달로도 엑스마스 버전 고스트 랜덤 귀신 교환, 골드 교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팀 선택 후 대전을 통해 기여도를 모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리한 팀은 3점, 패배한 팀은 1점씩 해서 기여도를 계속 모아가는데 점수를, 게임 점수를 1점에서 1500점 이상까지 점수를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여도 점수별로 차등 지급, 아이템 차등 지급을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1점에서 299점까지는 승리팀의 경우 S급 귀신을 랜덤 3개를 주는데 패배팀은 1개를 주네요. 그리고 기여도 300점부터 1499점까지는 SS급 귀신을 2개를 주는데 패배팀은 딱 1개만 줘요. 이런 식으로 내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기여도 1500점 이상은 패배팀의 경우는 7개 정도의 선물을 주는데 여기 승리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목록이 있어요. 코스튬 전 캐릭터 1개, SS급 귀신 랜덤 4개, S급 귀신 랜덤 10개, 승급 용헌석 500개, 고스트 소울 100개, 골드 5만, 5만 골드, 우와, 도깨비엿 45개, 빙엿 12개, 우와, 엄청 많이 주네요. 고스트 소울이 개인적으로 100개나 주니까 좀 탐이 나네요. 고스트 소울을 좀 모으고 있는 입장에서는 꼭 승리를 해서 많이 모으고 싶어요. 팀 선택도 잘 해야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 패배 팀에 잘못해서 패배하는 팀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자, 일단 그렇게 되는 거고 기여도는 선택한 팀을 위해 합산되어 고스트 에너지 대전 승패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상점에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승리팀과 패배팀 모두 보상이 주어지며 다음 업데이트 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승리팀 기여도 1500점 이상이신 분들에게 특별한 아이템인 도깨비 방방이 성화가 지급됩니다. 오, 이것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고스트가 추가됐어요. 신비 아파트 시즌3에 등장했던 장3번 블랙 아이드 자매, 블랙 아이드 형제가 추가되는데 다 X 버전. 장3번 X, 블랙 아이드 자매 X, 블랙 아이드 형제 X가 포획에 추가되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버전의 룩을 하고 있어요. 귀여워요. 여기 이미지를 보면 레벨 달성 이벤트 이미지를 보면 레벨 2부터 10까지 레벨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골드와 장3범 전용 아이템을 받을 수 있네요. 블랙 아이드 X 형제들도요. 레벨 2부터 10까지 레벨 보상 받을 수 있고 역시 블랙 아이드 형제 전용 아이템을 줍니다. 블랙 아이드 X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레벨 보상에 따라서 전용 아이템과 골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금비 상자 고스트 추가, 장3범 X가 추가되고요. 요일 던전 고스트 추가가 되는데 강림의 집에 감염기가 추가되고 신비 아파트에 사일런스 하피 전후 그 다음에 화동기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아직 심사 중에 있나봐요. 어플이 업데이트 일정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나온다고 하니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새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